저는 모태 신앙으로 모계 5대째 기독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시절 이후로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처럼 지내다가 2017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방황의 끝에 회심이었기에 저의 결단은 확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열정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고, 미주 장신 두 번째 학기를 맞으며 가족들과 헌신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나갈 방향을 알지 못하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약한달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동역 제의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섬 마다가스카르였는데요. 이미 기도드린 대로 저희 가족은 순종을 다짐하며 기도한 바 그해 6월 마다가스카르로 답사를 다녀왔고 2주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무리하던 중 아시다시피 코비드19 사태가 벌어지면서 마다가스카르는 입국 전면 통제가 되었고 그러는 사이 다른 분이 저희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달리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관계자로부터 이곳 튀니지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어디든지 보내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결단에서부터 현지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참으로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397년 제3차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27권 정경화가 이루어졌던 바로 그곳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설교했던 대성당이 있는데 지금은 다 훼손되고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99.9%가 무슬림입니다. 하지만 또 세속적인 나라로 술, 담배, 심지어 마리화나 마약류까지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장애물 말고도 세속이라는 장애물이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이곳에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경계심이 그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체류를 위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사업가로 이곳에 있습니다. 사업은 현지 재료로 한국의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드는 콩 가공업을 현지 친구와 추진 중이며 친구의 아버지의 창고를 개조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업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자라 나가고 또 나아가 공동체가 씨앗의 공장이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법적으로는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전할 수가 없고요. 이곳에서는 그냥 살면서 이웃들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가며 조금씩 조금씩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만남이 소중한 관계로 이어가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1인당 소득이 3,251달러로 경제적으로도 빈국에 속하기 때문에 구제사역은 늘 필요하고요. 저희가 교제 중인 두 가정은 구제로 섬기고 있고, 다른 가족들은 다양한 문화 교제 또는 사업 파트너로 교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2주 훈련과 미주 장신 학업을 병행해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믿음만을 중시하던 제게 미주 장신에서의 학업은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성과 신학, 그리고 신앙 사이에서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배우던 학습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학업 내용이 마치 저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 같은 위기의식까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업 중반까지는 당황스러운 학업을 이어갔었는데요. 중반이 지나면서는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2주를 준비하고 훈련에 임했을 때 미주 장신에서 학업하며 고민하고 씨름했던 시간들이 왜 필요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오직 믿음이라는 오만함으로 제가 이곳에 왔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주 장로 신학대에서께서의 학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가 막연하게 참고서에 답안을 옮겨 적는 것으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더 알기 위해 고민하고 씨름함으로써 비로소 알아가게 되는 것이며 또한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학업에서도 각자의 다양한 성향이 반영되기 마련인데요. 혹시 저처럼 새로운 지식에 대해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하부님이 계시다면 잠시 하부님의 믿음을 활짝 열어두시고 열린 마음으로 학업에 임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렇게 교수님들의 다양한 신학적 관점을 배우고 또 익히시다 보면 어느덧 하부님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며 복된 학업의 여정을 이어가시고요. 더 깊고 더 넓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